안녕하세요. 야바코치 김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기사 3개 정도 먼저 다루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부산과학기술대 야구단 찬단, 이승종 초대 감독 선임. 네, 부산과학기술대 2년째인가? 맞나요? 뭐? 죄송합니다. 저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뭐 어찌됐건 창단이 된다니, 대학교 창단이 된다니 좋은 소식인 것 같네. 부산에 저번에도 우리 한번 창단되는 팀이 있었잖아요. 지금 부산에 그러면은 팀이 여러 개가 생겼네. 약간 부산은 원래 약간 고인물,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거기 경성대랑 동의대, 그리고 동아대, 이런 야구팀들이 원래 강호잖아요. 유명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대학교 두 팀이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조금 더 리그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를 찾아보니까 네. 2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기사를 보면 여기 이제 기술과학대에서 지도자 과정까지 딱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여기 저는 이 단락이 너무 좋았어요. 애들이 꿈을 실현하고 경기 지도자 등의 전문 지도자로서 진출 등도 도와주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 과학대를 가면 이제 선수로서 도전도 하지만 이제 제2의 인생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대학력이라는 게 사실 지도자 자격증이 꼭 필요한 시대니까 사실 저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거 없이 아무나 솔직히 지도자 했거든요. 지금 있는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 자격증 없이 무혈 입성해서 그냥 몇십 년 동안 지도자 했던 지금 감독 코치들 많아요. 근데 요새는 꼭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대학 야구에 대한 아쉬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이런 방향을 잡고 있는 기술대학교, 여기 부산과학기술대학교를 진학을 한번 심히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여기 뭐 초대 감독으로 선임이 된 이승종 감독님, 뭐 잘 부탁드리고요. 누군지 친분은 없지만 잘 해주세요. 네. 자, 두 번째. 또 좋은 소식입니다. 창단 얘기가 많네. 창원시 1호 여자 야구단. 창미야. 이름이 창미인가? 단장님이? 그건 아닌가? 죄송합니다. 너무 유머가 좀 너무 개소리였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여자 야구단이 창단을 했습니다. 창원시에 1호 창단이라 하더라고요. 야, 창단식도 하고 제대로 하네. 여기 보면 창단식에 창원시장도 온대요. 네, 창원시장님 뭐까지 와가지고 창단식을 해준다니 뭔가 지금 사실 이 NC가 야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창원, 이 마산 이쪽에 야구 바람이 확실히 좀 세게 불고 있나 봐요. 야구단이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 야구단. 사실 저번에 기억하실라나? 그 막 팬들이 막 응원하는 영상 올리면서 막 거기 어린 여자 팬인데 자기 자식까지도 뼈까지 부산에 뭐 묻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기억나세요? 두산 경기. 네,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자 야구가 조금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 어머니들이잖아요. 여자들이 나중에 엄마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멀리 봤을 때 그 여자들이 이제 자식을 낳고 그럼 그 자식도 연달아서 엄마와 함께 그 야구단의 팬이 되고 팬층이 두꺼워지고 이 야구 인프라가 훨씬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자꾸 이 남자들의 스포츠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남자들만 하잖아요. 저는 사실 여자 야구가 어린 애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 여자 학생들도 야구 이런 클럽이 자주 많이 생겨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전체적으로 야구 이 시장도 커질 거라고 저는 예전부터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매우 일리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니 뭐 여자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 저렇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야구계에서 도와줘야 되는 게 지금 김동호 코치가 얘기하신 것처럼 야구의 저변을 넓히는 데는 어렸을 때부터 공을 만져보고 공을 던져보고 야구 했던 경험이 결국 커서 야구 팬,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야구 팬이 되는 건데, 그게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야구계에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참 이런 기사가 참 반가워요. 예, 제가 아직 그 레슨을 하고 있지만 여자 선수들을 다뤄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 SNS나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많더라고. 예, 그래서 이런 게 더 많아져서 막 시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니까 자꾸 이런 게 많아지면 여자 리그도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지금 사실 그런 게 움직임이 있잖아요. 앞으로 더 좋아지길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사. 재밌어요. 제목이 재밌어. 그거 내 자책점, 내 자책점이야? 약간. 다시 발음 똑바로 해야겠네. 그거 내 자책점이야? 켈리 잭슨이 승부치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얘기인데, 지금 미국이 60게임으로 줄었잖아요. 이제 시작을 한다 하더라고,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메이저리그가 개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승부치기. 원래 메이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하잖아, 이게. 막 새벽까지 해버리잖아요, 야구를. 근데 이제 요번에는 승부치기를 도입하면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승부치기 도입을 하니까 켈리 잭슨이라는 마무리 투수가 그러면 2루에 주자를 갖다 놓는데 그거 내 자책점이냐 약간 이렇게 난색을 했는데, 사실 선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해요. 사실 조금 이제 좀 고리타운 한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쓸데없는 얘기 하는 사람 또 있을 거야. 사실 뭐 팀을 위해서 이런 얘기야.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얘기들. 선수는 당연히 자기 스텝 관리를 해야 되고, 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땅 쳤는데 애매하게 내야 땅볼, 애매하게 딱 세입됐을 때 전관판보다 본단 말이에요. 사람의 심리지 그게. 이게 안타인가 에라인가. 만약에 안타 같은데 에라가 띄워지면 저게 왜 이렇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결국엔.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의 DH 지명타자죠. 사실 약간 내 생각에 메이저가 우리나라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엄청나게 효율적이잖아. 투수들은 투구 연습만을 하기 때문에 타자로서 사실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몇몇 선수가 뭐 홈런 치기 하지만 사실 팀 입장에서 타자 한 명이 더 들어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팬 입장에서도 쓸데없이 아웃카운트 하나 버리는 투수가 들어오는 것보다 타자가 들어와서 재밌는 야구를 해주는 게 좋으니까 미국도 약간 이런 면에서 좀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나? 응?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이렇게 바뀐다는 건 뭐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바뀐다는 생각보다는 향후에도 되게 이제 효율적으로 바뀔 것 같다는 그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선수나 혹은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되게 주의 깊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메이저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고지식해요. 그 미국이 뭐 개방적이다 하지만 진짜 고지식한 집단이 또 있어요. 미국이도. 근데 이제 올해 이거 잠깐 해보고 아마 좋다 이래서 또 사실 우리나라 뭐 배트플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반응이 좋잖아요. 미국에서도 이런 게 만약에 괜찮다라는 게 된다면 미국 팬들도 아마 엄청 좋아하고 미국 야구가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예, 저 사실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영향을 조금 받은 미국 메이저 야구. 네. 그러니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건 미국 야구도 결국은 경기 그 자체에 좀 더 방점을 찍어두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비싼 몸값의 선수들이 매일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끝장 승부를 하고 계속 몸을 이렇게 쓰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판단을 미국에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맞아요. 선수 가치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미국은 또 게임 수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렇게 잘라가는 주는 게 미국은 또 그리고 비도 잘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기가 잘 없어. 우리나라처럼 막 장마 이런 기간. 우리나라는 사실 그 장마 기간에 사람들 휴식하고 막 이런. 우리나라는 사실 이 체력 관리에 있어서 솔직히 다 핑계야. 체력 관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미국 선수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막 몇 시간을 비행기 그냥 가서 뭐 새벽에 끝났든 뭐 아무런 이런 핑계거리가 없어요. 연기도 없어요. 거기는 비가 안 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주면 선수들 체력 관리도 좋아서 이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그 사실 뭐 외계인
내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선수들이 즐비한 메이저인데 이렇게 관리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진짜 더 멋있는 플레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팬 입장에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1회부터 9회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렇죠. 더 멋있는 플레이 나올 거예요. 아마 말도 안 되는 플레이. 뭐 지금도 많지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네. 사실 이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가지고 네. 안타까운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야구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같이 운동을 하던 선수였고 여자 선수 트라이애슬론 뭐 철인 3종 경기 선수인 최숙현 선수가 예 안타깝게도 유명을 뭐 달리하셨는데 뭐 이제 뭐 저번에 내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기사로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라 그게 대해서 뭐 자초지정을 저희가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한번 마땅히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사실은 야구도 거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고 덧붙여 뭐 혼자 하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네, 제가 같이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뭐 기사 봤죠? 예. 네, 사실 뭐 야구계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사가 개인적으로 우리 야구계도 많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사들이 이제 간간이 나오는데 뭐 야구든 어떤 나오는데 이럴 때 가끔은 우리가 놀라지 않잖아.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반응하기보다는 아유 저기서 또 하나 터졌구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이제 너무 슬퍼. 이게. 예. 이거를 저는 그런 이 분명히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선수를 탓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선수가 약해 빠져가지고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이 꼭 이 영상을 보고 그런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선수는 아무 잘못이 없었거든요. 그 선수가 뭐 아니, 설령 잘못이 있어도 아 그렇죠. 설령 잘못이 있어도 정말 뭐 팀 규율을 해쳤다든가 뭐 훈련을 태만하게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을 수도 있지. 네. 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잘못에 대한 어떤 벌이나 이런 걸로 어떤 체벌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뭐 언어적인 폭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했었던 것 같고 이런 건데 과연 그게 정당한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이 터지면 그걸 그냥 살짝 그냥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미봉책으로 그냥 그 순간을 넘기는 데만 급급했지 정말 그 다차원적으로 이거를 살펴보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트라이애슬론이라는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비인기 종목?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덜 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묻힐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야구는 분명히 인기 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기사화가 되지 않고 언론화가 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 제가 학생들을 다루고 있고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지도자가 된 지도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그 2년 사이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 선수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 언어적 폭행 혹은 진짜 정말 물리적인 폭행도 있었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속으로 제가 너무 힘이 없고 뭐 부족해서 도와줄 수 없었던 제가 좀 선수들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제가 이렇게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도 내가 나중에 더 힘을 키워서 이런 거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 기사를 사실 이거 다룰까 얘기를 해야 되나 하다가 우리 야구계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선수들이 뭐 얼마나 잘못을 했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지도자들이 사실 저는 모든 게 다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물리적인 타격 혹은 언어 폭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선수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선수 본인을 위한 거거든요. 저는 본인의 스트레스, 답답함을 해소하는 방법. 저는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고 지도자들이 네,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것도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든 이제 틀어 막으려고 한 거야. 그렇겠죠. 했는데 이제 아마 그 주변에 도저히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이건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다행스럽게도 행동에 나서줬고 그것도 아마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근데 사실 이런 그 체육계 인사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된 거죠. 예, 국회의원이 이게 그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라는 뻔한 그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왜냐하면 이게 선수 탓이 돼요 대부분. 이게 어떻게 뭐 얘기하다 보면 저도 선수 해봤지만 결국엔 불이익은 선수가 거의 받더라고요. 아마 야구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부당하다 이거를 표현하면 결국 불이익은 그 표현을 했던 선수 혹은 학부형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 아직 스포츠계가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네,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은 이게 확실한 자기만의 철학이 돼버리는 모든 게 다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거를 본질적인 거는 이제 좀 차치하고 그 어떤 피해 선수라든가 그 피해자였던 주변의 것들을 이렇게 좀 소위 말해 턴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뭐 못마땅한 것들이 나오지 당연히 사람 사는 세상에서 예. 뭐 진짜 선수라 그러면은 좀 이렇게 선배한테 좀 대들어줄 수도 있고 뭐 훈련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태만하게 했을 수도 있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좀 아 걔가 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걔가 좀 원래 좀 이상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선수가 폭행을 당하거나 언어폭력을 당하거나 한 것들이 마땅히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몰아가면서 굉장히 외롭게 만들죠. 예, 그렇죠. 예, 아까 뭐 PD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면 그걸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주변의 반응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아 그래, 아유 힘들었겠다 하면서도 아 근데 아 다 그래 하면서 야 나는 선배한테 얘기하면 야 나는 임마 하면서 라떼. 라떼 나오겠지. 그리고 뭐 심지어는 가장 그거를 공감해주고 해야 될 부모님조차도 어떤 때는 어떡하겠냐 여기서 운동하려고 그러면 네가 참아야지 라든가 좀 친한 좀 마음이 맞는 좀 젊은 코치님들한테 대해 얘기하게 되면 아 그래 힘들겠다 근데 어떡하니 코치도 별로 힘이 없어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런 거는 진짜 없도록 해야지 지금은 그냥 참고 견디는 방법밖에 없다 하면서 이게 조언을 듣는다라고 듣는데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선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점점 외롭고 이게 진짜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예, 이 최석현 선수가 얘기한 그 뭐 안타까운 뭐 그런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드러났지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감정이 사람을 정말 극단적인 선택에 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몰아넣는 감정이거든요. 예. 그런 어떤 그 지독한 어떤 고독함, 외로움. 살면서 누구나 조금씩은 다 경험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 게 이제 더욱 더 그 해당 피해 선수들을 정말 궁지로 바닥으로 나락으로 몰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변의 반응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주변의 반응들이 설령 그 선수가 좀 과장된 표현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만약에 갖고 가는 해악이라는 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얻게 되는 해악에 비하면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
대체적으로 겁을 좀 많이 내죠. 그 네. 후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벌써 걱정하는 우리 내 아들이 혹은 우리 아들 내 선수가 앞으로 선수 생활하는데 그렇죠. 불이익을 당할까 약간 예. 저는 이제 뭐 그쪽 서린 3종은 잘 모르지만 야구계는 사실 별거 없어요. 너무 겁낼 필요가 없는 게 진짜 별거 없습니다. 감독님들이 걱정하시고 사실 많이 몰라서 야구계가 사실 그 감독 코치들이 약간 좀 약간 감추는 게 많아요. 사실 진짜 별거 없는데 이런 본인들의 역량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과대포장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너무 겁을 내고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네, 불이익을 당하면 당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생겨야 그런 전체적인 뭐 문화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우리 야구계도 지금 이런 3종 경기 여기서 이런 사건이 나왔지만 이런 스포츠계 앞으로 이런 남이 못하는 얘기들을 앞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죠? 예. 저는 이제 결국 이런 폭력 사건이 결국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특히 이제 학생 야구 쪽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지도자가 선수에게 행하는 폭력, 뭐 언어 폭력, 신체적인 폭력. 또 하나는 팀 안에서 이제 선수들 사이에 주로 이제 상급자 선수가 선배가 후배에게 행하는 폭력이 있는데 나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지도자분들의 그러니까 좀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지도자분들의 역할을 좀 분명하게 대한 구분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게 좀 저랑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좀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도자가 선수에게 행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잘 생각해보면 사회에서 직장에서 요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직 해임되거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해요. 다 이거는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실수할 수 있죠. 실수를 했으면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분간은 향후 정말 이렇게 건강한 어떤 스포츠 문화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좀 과도기적으로 좀 과잉 대응을 할 필요가 저는 좀 있다라고 봐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 중에 한 곳에서 상무님이 신입사원에게 욕설을 하셨다가 바로 퇴사를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을 했던 분이 뭐 다른 면에서 너무 훌륭한 분일 수 있죠. 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뭐 타격 이런 피칭 이런 바이오메카닉 측정 장비 오만 것들 다 잘 사용하시고 평소 애들한테 인지하실 수도 있죠. 근데 성희롱 발언 같은 행동을 했다거나 경기 중에 좀 순간적으로 화를 못 참고 뭐 방망이로 애들 머리를 때렸다고는 하면은 바로 아이들을 못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예. 너무 이제 가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야구 제도, 야구 행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우리나라 보편적인 어떤 법규정, 헌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 저는 그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 감독, 코치님들의 학생에 대한 어떤 이런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의 그 개전의 정도 부여하지 않고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요거랑 반대로 저는 선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건들 이런 것들은 감독의 책임을 최대한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도자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연대 책임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근데 따지고 보면 선수를 24시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감독 코치님들이 그거 어떻게 해. 예.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집으로 예. 안 보내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거를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무리수들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 뭐 이를테면 뭐 선수 사이에 폭행이 벌어졌을 때 감독들이 굉장히 신분이 불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학교팀 감독 코치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계약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웬만하면 이제 감추려고 하는 거죠.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은 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애들끼리 싸운다고 해서 옷을 벗지 않거든요. 예. 그분들은 그 사고를 해결할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나서죠. 학교폭력위원회에 그걸 애들을 올리고 필요하다면 뭐 상담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고 한다든가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를 해서 그거를 그 학생,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뭐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 뭐 피해 학생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처방을 하는 권한을 부여하거든요. 근데 스포츠 쪽의 감독 코치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옷을 벗을 수도 있는 굉장히 취약한 신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명하게 이 애들끼리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데 다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지 이거를 덮거나 아니면은 뭐 주력 선수라고 덮거나 그렇죠 뭐 네, 그렇죠. 팀에 잘하는 선수라 해서 묻고 넘어가서 대회에 출전시킨다든지 뭐 이런 그냥 정말 교육자로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해서는 안 되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당연히 문제를 삼고 해야 되지만 벌어진 일을 그냥 명확하게 잘 처리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오히려 그 감독 코치님들에게 그냥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한테 네. 필요한 아마추어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잖아요. 네. 뭐 대단한 메카닉을 가지고 뭐 엄청난 뭐 명승부사 이런 사람들보다는 저는 아마추어 야구 혹은 팀을 관리하는 지도자는 그런 게 저는 더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스트라이크 제도 저는 너무나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사실 지도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마추어 지도자를 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 맞아요. 거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사실 팀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팀을 맡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좀 좋은 사람들 좀 사귀고 살아 좀. 네, 아니 뭐 못 봤어요 저는. 네. 그래서 아까 그런 사실 아까 대표님 좋은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외적인 부분에 너무 지도자들한테 책임을 과하는 게 아닌 본인의 그거에 있어서는 진짜 확실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게 자꾸 생겨서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더 클린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숨기지 굳이 숨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 숨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조사하고 수사하고. 수사라는 표현은 좀 그렇구나. 뭐 하라고 이렇게 자꾸 당위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환경. 이거를 어설프게 대충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내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뭐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 저는 그리고 우리가 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감독 코치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특히 좀 듣기시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폭행 사건이나 뭐 폭력 사건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소위 말해 부정적인 지도자들의 언행 관련된 이야기가 좀 들리고 그러면은 아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지도자분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 보고 가면 되지 않겠냐. 아 저는 어디 있어요 도대체. 있긴 있지. 많이 계시는데 그래. 좋은 친구를 사귀라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무슨 도움이 되나 싶거든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자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에이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해서 그걸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나아진 게 뭐냐는 거지 지금 한 5년 10년 뭐 최숙현 선수 뭐 기사가 나왔지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고 얘기를 하는 게 여전하거든. 예, 여전하잖아요. 특히 유소년 레벨에서 너무 심해요. 리틀 야구, 유소년 야구 네. 이런데 정말 과간이에요. 그 네. 애기들 진짜 똥맹이만큼 요만한 애들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진짜 인격적으로 어른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 각 초딩들이랑 그러니까 좋은 모델이 되는 지도자분들을 많이 이제 소개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전파하고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런 문제가 보였고 뭐 저는 감독 코치님들한테도 그런 걸 좀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연습 경기를 가거나 시합을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친한 선후배라도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약간 또 이렇게 지도하는 간에 상대방의 영역을 이렇게 좀 건드리지 않는 그런 걸 미덕으로 삼는 게 있죠. 뭐 물론 그런 미덕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전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예. 예전에 그 뭐 프로야구 선수 출신 투수 그분이 그런 말씀 한번 하신 적 있었거든요. 연습 경기 하러 갔는데 그 당시 현역 시절에 근데 이제 그 동료 친구 후배가 아마 좀 이른 나이에 중학교 감독이 됐는데 정말 이잣들이 애들을 잡고 있더래. 이거는 내가 이거 뭐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가서 그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대. 야, 내 경기 너 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상대팀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너랑 싸우고 있다 지금. 이래갖고는 애들 실력 안 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뭐 그분이 정말로 그런 말씀을 했을지 아니면 조금 다른 뉘앙스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모르겠어. 저는 어쨌든 이쪽에 뭐 발을 담그고 관심을 가진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물론 나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10년 전의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너무 어려운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학생 그리고 피해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공론화하는 순간 지금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부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스포츠계는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순간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감당해야 되죠, 일단? 일단 우리나라는 뭐 야구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의 피해자가 되면 피해자답게 행동을 해야 돼. 그게 푹 숙이고 웃으면 안 되고 예전에 그 땅콩 항공 회항 사건 박창진 사무장님 얘기 들은 것 중에 굉장히 공감한 게 있는데 본인이 이제 피해자다 보니까 어디 가서 백화점만 가도 백화점에서 뭐 쇼핑도 잘하고 다니네 뭐 힘들다면서 뭐 이런 식의 왜 그 학교 안에서 이제 폭력 사건 일어나도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뭐 때린 친구들은 얘가 뭐 밥도 못 먹고 뭐 항상 풀 죽이고 다니고 얘가 너무 안 됐다. 근데 그런데 이제 좀 맞은 애가 어쩌다가 애들이랑 좀 기다거리고 놀고 있으면 좀 뭐 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애들 감독님도 그 피해 학생 어머니한테 뭐 애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애서 훈련도 잘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러시냐 하면서 이렇게 피해자스러움을 강요하는 되게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있죠. 야,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진짜 그 액션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야구하려면 연기자가 돼야 된다. 척을 해라 척을. 약간 이거 많이 하거든요 저도. 우리나라 전반에 깔린 어떤 태도를 중시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랑 많이 관련돼 있죠. 우리나라 그 형사사법 체계도 되게 웃긴 게 저는 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이렇게 반성문을 써 법원에 가서 그리고 뭐 반성의 여지가 뭐 음주운전하고 그러면은 뭐 반성문 쓰고 가서 뭐 개전의 정이 있고 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처벌이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 그 가해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또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되게 맞아요. 웃기는 거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사회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스포츠계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학교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아까 뭐 했던 얘기랑 뭐 계속 반복되는데 피해자가 이제 너무 외로워지고 그래서 이제 참다가 이제 저희 조합에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면은 이제 일단은 좀 들어드려. 일단 들어드리려고 해.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 사실은 또 워낙 그냥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감독이나 코치를 몰아내려고 이렇게 모함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쭉 들어보려고 하고 아 이건 정말 사실이 가까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좀 도와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한 두세 차례 정도 있었고 지금 조합 출범하고 나서도 하지만 꼭 말씀은 제가 꼭 드려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어 해. 뭐 인권이라든가 뭐 교육청이라든가 뭐 상급기관 대한야구협회나 리틀야구는 연맹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외로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꼭 좀 본인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힘을 내서 같이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면 대부분 다 포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 같이 그거 뭐 같이 맞았던 아이도 있고 뭐 저희 부모님들 중에서도 증언해 주실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등을 돌리는 거야.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왜냐하면 1, 2년 또 있으면 또 중학교 가면 된다. 또 이 감독 안 보면 되고 이런 생각 하기 쉽거든. 네. 그런 이게, 태도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네. 계속 납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은 없죠. 네. 그래서 뭐 영상 보시는 뭐 부모님들이나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저희 조합에서는 일단 같이 공감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외롭지 않게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요. 하니까 좀 배에 힘 딱 주시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변화를 위해서 뭔가 좀 액션을 취하고 싶은 분들은 좀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저도 뭐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지만 뭐 다른 주변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좀 해볼 여지들은 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십사 하고 일단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뭐 경험한 거 많지 않나? 예? 내가 뭐 혼자는 좀 흥분해 갖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나보다는 뭐 훨씬 더 뭐 제가 학교 다니면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죠. 또 요새 애들도 많죠. 또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애들 많잖아. 일단 제 얘기를 하면 저 고등학교 때 그때 그 합숙 중에 탈출해가지고 PC방 한번 간 적 있다 했잖아요. PC방 한번 갔다고 제가 그때 18방을 맞았거든요. 이제 뭔가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이제 구타도 약간 없어지는 분위기였는데 그 코치가 이거 명분 잡은 거지. 명분 잡아가지고 18방을 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자존심이 너무 세서 18방 그냥 한 번도 안 떼고 맞았거든. 계속 때려라. 약간 성격이 그래요. 계속 때려. 난 계속 맞을게. 때리는 사람 좀 무서운데 그러면. 나중에 포기했죠. 본인이 포기했어요. 나중에 엉덩이 피가 났거든요. 바지에 피가 이렇게 있으니까 본인도 놀래. 때리다가. 그 다음날 약 발라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지. 이게 바로 그 뭐라 그러지? 뭐 해놓고 약 발라준다고.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릴 때. 그래서 제가 그 코치랑 1년 동안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고3 때. 가장 네. 중요한 시기에. 고3 때 얘기 안 했어요. 그 사람이랑. 졸업할 때 이제 제가 1차 1번 받으니까 이제 약간 그때 돼서 뒤늦게 이제 저한테 말도 걸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도자가 된 지 2년이 됐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가장 빡쳤던 얘기 사실 하면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제자가 두 명 있었어요. 처음 지도자를 하니까 이제 고3 제자가 별로 두 명 딱 있었지.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팀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거론 안 하겠지만 능력치가 좋은 친구였어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레슨을 하니까 데이터 수치도 사실 좋고 제가 봤을 때 그림도 좋고 감각도 좋고 다 좋아요. 그냥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선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그 선수 둘을 비교했을 때 사실 저는 저보다 더 좋다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1차 1번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도 분명히 프로를 비빌 수 있는 능력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야구를 제가 코칭을 했고 이 친구가 또 거기에 부응을 했고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연습 때도 치면은 막 진짜 훌쩍훌쩍 넘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팀에서 원래 그런 걸 좀 싫어하는 팀 분위기예요. 거기가 이제 키도 저랑 똑같아요. 근데 막 애를 반토막 작게 치게 하고 작게 잡고 저는 그냥 그런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도 지도자 처음이니까 저도 어리고 패기가 있으니까
그 선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야, 이거는 그냥 팀이 너를, 그러니까 희생하라는 거다. 근데 너는 고3이다. 너는 어필해야 되는 나이다. 넌 지금 보여줘야 된다. 스카우터한테도 그렇고. 너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뭔가 앞으로 성인으로서, 성인 돼서 야구할 때 도움이 된다. 제가 사실 그때 당시 그러면 안 됐는데, 저도 젊으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 자기 소신이 생긴 거죠. 딱 또 걔가 성격이 완전 남자라서 맞다 하니까 자기 고집을 부린 거지. 학교에서 대립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애는 또 그거를 계속 밀어붙였고, 거기 감독 코치들이 이 선수는 분명히 클린업, 그리고 내야수에서 원래 유격수 보던인데 이렇게 주축 포지션인데 얘를 하이 타선 그리고 1루수로 보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애가, 근데 또 애가 위축이 안 됐어요. 저도 그랬지. 너 없으면 팀 게임 안 된다. 너 무조건 게임 나간다. 결국엔 1년 내도록 나가긴 했어요. 1루수에 뭐 8번 타자 내더라고. 1년 내도록. 또 비겁하게 이 선수를 완전 빼지 못해요. 성적을 내려면 필요하니까 이 선수가. 근데 이 선수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이 선수가 1할 후반대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마지막 게임에 보항대기인가 맞나? 마지막, 아무튼 3학년 마지막,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마지막 게임 전에 찾아와서, 그 다음날 투수가 전국 최고의 사이드 투수였어요. 저한테 막 영상 보여주면서 얘 거 어떻게 치냐고, 자기 마지막인데 얘 거 치고 싶다고. 그래서 저랑 둘이서 얘에 대한 전력 분석하면서 재밌게, 우리 내일 진짜 원없이 한번 해보자.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사이드 공략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주고, 그리고 연습도 그렇게 이렇게 매뉴얼을 짜줘. 연습하고 이제 그 친구한테 가면서 제가 보내면서, 진짜 우리 후회 없이 하자. 어차피 봐봐. 1년 내도록 시합은 뛰었잖아. 어차피 우리가 1화를 쳤으니 뭐 할 말은 없다. 주위 환경에서 뭐 그렇게 했든 우린 변명이 없다. 대신 나는 너 누구야? 너가 원 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 친구도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날 이 친구가 3K를 먹어요. 삼진 3개.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코치님, 저는 삼진 3개를 그냥 붕붕붕 돌렸대. 그러면서 자기는 후련하대요. 그래서 마지막 삼진을 먹고 들어와서 더그아웃에 딱 들어왔는데, 감독이 더그아웃에 바로 빵을 올렸다는 거지. 이 감독이 참다가 이 멤버가 좋았어요. 투수가 3명이 진짜 좋은 투수를 가지고 있었어. 사실 아마추어에서 좋은 투수 3명이면 무조건 성적 내는 거잖아요. 이 감독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아무런 성적을 못 냈어요. 마지막 대회니까 이 감독도 어떻게 보면 쫓겼겠지. 근데 자기가 냈던 선수가 붕붕붕 삼진 먹고 들어오니까 이제 참다가 올라온 거야. 자기 말 안 들었던 선수가 경기장에서 더그아웃에서 안 보였다고 생각했지. 뺨을 올린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학부형 아빠가 상대팀 관중석이 있었어요. 그걸 본 거지, 라이브로. 그래서 이제 얘는 맞고 빡쳐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시즌 또 그 게임을 이겨가지고 그 다음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나는 여기서 시즌 그만하겠다. 어차피 대학도 이제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맞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다. 이제 시즌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또 그 맞는 걸 아빠가 봤잖아요. 그래서 뭐 그 다음날 면담하고 그러는데, 이 감독이 막 얘기하는 게 과간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 아, 뭐 여기서 뭐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되나 혹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애들은 내 말을 다 듣는데 얘만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때렸어. 응? 싸다구를 고3이를. 유치원생이야? 응. 유치원생이 때릴, 유치원생은 뭐, 그러니까 더 말도 안 되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적반하장. 봐봐요, 학부형님. 내가 레슨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에, 이렇게 됐잖아. 1할 쳤잖아. 그러니까 자기 말 들었으면 마치 좋은 성적을 낼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럼 때린 거에 대한 더 웃긴 건, 리액션이 더 웃긴 게, 아빠가 그러니까 그걸 받자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면담하러 가서 이걸 얘기하니까, 제가요? 이렇게 했대요. 당연히 안 봤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때린 걸. 그러니까 안묵하려고 했던 거죠. 상대팀 더그아웃에 있었던, 상대팀 관중석에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하더니, 아 뭐 세게 안 때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세게 안 때린 거를 주제치고 애 뺨을 거기서 올렸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본인 화를 못 이기고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어른인데 어른이지 못한 행동을 한 거죠. 화를 못 참고 바로 올린 거지. 그러면 이 어린 선수는 어른이 됐을 때
화가 올라오면 누군가를 때려도 되는 거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이게 악순환인 거지. 그런 사람이 지도자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마추어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까 원스트라이크 제도 바로 보내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때 당시를 생각해서 또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흥분할 만한 일이다. 네, 저는 너무 화가 나요. 그러면서 지금도 도는 얘기가 레슨을 받아서 야구를 못했고 혹은 이런 문화들이 생기는 거지. 사실 잘하려고 레슨을 받고 혹은 뭔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을 자꾸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자꾸 이런, 그리고 자기가 옳다. 때린 게 옳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고 야구계도 지금 이런 사연이 너무 많고 제 학생은 다행히 진짜 성격이 남자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지금도 20살이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계속 액션을 취해요. 저는 이 선수는 분명히 어른이 되면 훌륭한 어른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자기 빠대기를 이제 싸대기를 올렸던 그 감독보다 더 훌륭한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 선수가 멋있고 앞으로도 나는 너를 정말 응원할 거고 그 감독보다 더 훌륭한 어른이 될 거라고 저는 진짜 장담하거든요. 그런 감독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앞으로 사실 저는 이 유튜브를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뭐 특정 지칭을 안 하겠지만 자꾸 안목되고 있는 거에 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 야구계 감독들을 보면 마치 자기들이 조물주가 된 것 마냥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 인생을 좌지우지 할 만한 이런 위치잖아요. 라인업에 넣고 안 넣으면 이 선수가 흔들리잖아, 사실. 그럴만도 하지. 그거를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할 줄 아는 거 1도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지금 고등학교 뭐 사례를 좀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는 좀 낫다고 봐. 앞으로 초등학교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초등 리틀 유소년 네. 이쪽에서는 그래서 올해는 좀 캠코더나 카메라 같은 걸 좀 갖고 다니면서 좀 대회가 좀 있으면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올해부터 그러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몰래 카메라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놓고 카메라 하면 현장에서 되잖아. 벌어지는 일들을 좀 찍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갑니다 이제. 네, 하고 있고 정말 방송 경기에서도 저는 초등학교 경기나 이렇게 리틀 경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못 보겠어.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 사회를 거치면서 이제 폭력에 대한 인식이 이전하고 좀 달라진 게 분명히 있어요. 과거 뭐 70, 80년대에서는 뭐 정말 예전에는 뭐 담배도 아무 데서나 막 피고 그랬으니까. 더가웃에서 피는 게 뭐 그랬었고 네. 뭐 그냥 방금 얘기하는 싸다고 정도는 그냥 정말 사랑의 매로 인식되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고 정말 다른 가치보다 일단 정말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했던 시절에는 정말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어떤 집단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그런 동력이 강하던 시절이니까 뭐 어떤 인권이라든가 뭐 비폭력이나 이런 가치들을 좀 얘기한다는 게 좀 사치스러운 시절도 있었죠. 예,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뭐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예, 또 뭐 스포츠 과학이나 뭐 어떤 뭐 심리나 뭐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이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도 그런 어떤 그 교육 방식이 짧게는 뭐 좀 도움이 될지언정 길게 보면 어떤 한 선수 그리고 한 사람의 성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좀 감독 코치님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자꾸 우리가 옛날에는 이 말을 반복할 게 아니라 정말 굳은 다짐과 결심을 통해가지고 그걸 끊어내는 노력이 정말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어떤 훈련 관행, 경기에서의 어떤 감독 코치님들의 모습들이 이게 과연 폭력인지 아닌지를 좀 하나하나 끄집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나는 그 떡아웃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도 저는 폭력적인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물론 계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과연 지금 어떤 사회적인 문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든가 야구가 이제 멋있어져야 되잖아. 예. 이제 야구는 원래 야구가 멋있어져야 돼요. 스포츠가 멋있어지고 아 정말 매력 있는 종목이 돼서 누구라도 아 우리 애를 남자든 여자건 간에 멋있는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야구를 시켜야 된다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없애야 될 요소가 무엇인가? 과연 왜 선수, 왜 초등학교 선수들, 리틀 야구 선수들은 아직도 공 하나 던지면 떡아웃을 쳐다보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이게 정말 선수의 장기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그리고 야구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더 멋있게 만드는, 매력있게 만드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단기간에는 좀 바람직해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불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지금 당장 도움이 되더라도 끌어낼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좀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차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뭐 싹 다 뭐 얘기하면 되지. 네. 일로 와. 찾아갑니다. 이제 캠코더 들고 이렇게 네. 들고 가서 막 찍고. 최숙현 선수 사실 작년에도 그 심석희 선수라는 정말 우리나라 그 올림픽 사회 그 레전드 선수가 정말 용기를 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예. 네. 근데 여전히 뭐 대한체육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여전하긴 한데 이번에 최숙현 선수의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정말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정말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정말 그 가족분들 돌아가신 그 선수도 그렇지만 그 가족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는 정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예. 네.